시 문인수 그의 상가에 다녀왔습니다. 환갑이 지난 그가 아흔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뉘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생애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이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참 난감해 하실까봐 아버지 쉬 어이쿠 시원하시겄다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뉘었다고 합니다.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아 몸 갚아드리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 애썼을까요. 툭툭 끊기는 오줌발.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.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땅에 붙들어 매려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. 쉬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.